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언제 예배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해드리면 믿는 사람, 주일날 예배해드리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 능력, 생명에 의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이 곧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데 곧 우리 지체로서 머리에서 예수님과 연합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이 마귀가 경배받고 싶다는 것, 이게 최고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이 경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배가 곧 예배인데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신 의로우신 그분만이 예배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경배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신령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 진정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서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버렸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것, 이게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출애굽을 시킬 때에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바로왕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라. 제사,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목적이 바로 예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신령과 진정이 뭔가? 진리의 말씀, 내가 너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의 영적인 말씀,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뵙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섬기는 것은 내 생각이나 관념,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임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과 희열과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어떤 예배가 진짜 아름다운 예배일까? 저는 이 시간에 왜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꼭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이렇게 꼭 예배해 드려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 볼 때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을 하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균이 옮기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 드리는 것 고집 아닌가 맹신이 아닌가 라는 따가운 눈총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가 최대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 한 가장 위기에 처한 시기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배 중단 명령을 내린 어떤 정권도 어떤 독재 정권도 없었어요. 미국은 코로나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예배 중단에 어떤 지시가 있었단 말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30일 대면 예배를 드렸다 해서 온 언론이 저를 질타하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사건인지 인터넷 톰 뉴스로 떴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거의 톰 뉴스가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금요일 8월 28일 날 광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성명서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 초동 방역의 실패로 코로나 확진을 야기한 확산 방지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지우지 말라.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생명 같은 고유한 행위므로 일반 기업체나 영업장같이 취급을 말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교회의 예배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정하는 기본권이므로 광주광역시가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발동한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만약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기본권조차 박탈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이상 요구가 신속히 관철되지 않을 시 광주 광역시 1500개 교회는 뜻을 같이 해서 사회단체와 연합해서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지금 광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서 분명히 성명서는 광주시 행정명령을 우리는 거역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1500개 교회가 우리와 같이 예배에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예배 드린 교회가 아주 국소수고 우리 교회가 아주 타깃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28일 금요일 날 이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경기도 연합회에서 예배 금지 명령을 거역한다 하고 국민일보에 냈어요. 그리고 경남 김경수 지사도 대면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핍박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이 너무 큰 충격이 됐습니다. 일반 교회의 성도 목회자들까지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는 가운데서 있다면 이런 분위기란다면 이런 사회 분위기란다면 그거 자체가 더 무섭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저는 이 시간에 제 정부에 대해서 어떤 비평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확진자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일반 거의 교회들이요 가장 방역이 완전합니다.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그 온도 체크하고 거의 교회에서 확진자 나올 리가 별로 없어요. 또 하나 정부에서 좀 생각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에서는 같은 종교단지만 미사를 드리고 있고 불교에서 모임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된 게 지난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모든 건 교인들의 책임을 물고 프레임 걸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2일 날 우한 시민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그 당시 광화문 집회가 8월 15일 기독교 집회 있었던 게 아니고 수많은 노조원들의 집회가 있었고 그런데 민노총의 그 집회는 위험도가 낮아 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 같은 종소에서의 민노총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 사실 2월 초에 우한 바이러스가 상륙했을 때 중국 입국을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의 전문가 말을 무시하고 정부는 초기 방역에 실패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 5일장을 하면서 무려 2만여 명이 서울시장에 모였고 그 비용을 정부에 다 대면서 모였을 때 거기에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해운대 해수장만 86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또 의료원들 파업도 수만 명 모였고요. 왜 그런 데서는 감염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독 광화문 집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확진자가 뭐 300명이 나왔니? 그런데 확진자가 그날 그렇게 검사해서 이미 감염됐다면 5일 전이라고 보는데 8월 10일 전에 감염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광화문 집회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정부가 참 안타까운 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추진하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결국 예배 금지로서 기독교를 말살하구나 그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원장을 지내신 염한섭 원장님의 제가 그 유튜브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분 이런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세 종류가 있는데 초기 바이러스는 S형이고 대구 신천지 바이러스는 V형인데 현재 국내 수도권 바이러스는 GH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변종되었고 6배의 강한 그 전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GS 바이러스가 언제 퍼졌느냐 5월 이태원 동성애자 출입 그 클럽에서 폭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동성애 게이 집회 이게 인간 쓰레기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같이 그렇게 성적 욕구와 만족을 취하는 이런 동성애자들 그 집회 거기에서 300명이 감염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거기에 출입한 사람이 5,500명이었는데 그 5,500명의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광화문 집회 온 사람 얼마나 샅샅이 뒤지고 조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5월 황금 연휴 때에 의료 전문가들이 각종 영업점을 닫아야 한다는 데 대통령은 그냥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국가금식을 세 번 했어요. 6월, 8월, 10월 3일씩 9일을 전국에서 1,000명, 1,500명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나라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코레스 그 교회에서 발병됐다. 그 진원이 없고 교회라고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 걸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교계는 안타깝게도 서로 이 대매님의 비대매님 해가지고 분열의 증상이 나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총신대 총장을 지내신 정성구 박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이 인터넷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나라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총장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물론 신학교 총장 얘기인데 신학적인 논쟁이 한다면 이런 얘기도 끝도 갖도 없겠지요.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아 자고 아버지 꼴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은 구원만 다른 유충이 없다고 정확하게 분명 확실하게 끊어서 얘기했는데 왜 불교도 유교도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을까. 지금 예배 문제도 종교 다원주의도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2013년 10월 부산 WC 반대 집회를 설교를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통합적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통합적 교단에서 징계를 먹어서 정직을 먹었습니다. 쫓겨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적 세계에 대해 조금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순복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저는 그 얼마만큼 훌륭한 위대한 그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마음 아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부산 반대 집회하고 쓰러져서 3일 만에 깨어났을 때 마귀와 싸워서 거기서 사단을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개인 꿈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도 WCC는 우리 교계에서 불교 거기 있다 없다 서로 다투는 건데 차별금지법은 정치 종교 분리를 주장한다면서 왜 우리끼리 WCC 싸우게 나오지 차별금지법 그래서 불교 권 없다고 하면 벌을 주는 그 법을 정부에서 강행하려고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지금 예배 문제도 사실은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이것도 WCC차별금지법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교회 말살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여기에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86년도 제 동생 박영문 장로가 총과 지적을 당했는데 아니 그 믿지 않는 애가 하나의 특별 은혜로 갔다 온 그것까지도 시비를 걸고 형님과 짰다. 뭐 이단 연구소에서 이단으로 몰려갔을 때 하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됐습니다. 부족한 제가 개척에서 짧은 게 급성장하게 됐는데 저는 은혜로 한 천여 명 빨리 모이게 되니까 굉장히 시기 질투를 받게 됐고 귀족과 병 고친다고 해서 노예에 불려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저에게 그래요. 함께 극장이다. 십자가 꽂고 전국에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으로 한국교회 본질 회복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그 모임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고민을 생각해봤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세조가 되고 타락했을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팔복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팔복에 8단계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신명이 가는 자 복이 나요. 천국이 제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면 예수님 영접이 되고 빛이 들어오니까 애통하고 회개할 것이고 회개 울고 기도하면 세 번째 온유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가 의해지르고 목마름의 단계 다섯째 긍휼의 단계 이웃을 불쌍히고 그리고 여섯째 청결의 단계 일곱째 화평의 단계 여덟째
의를 핍박을 받는 단계. 아, 저는 팔복에서 의가 두 번 나오는데 네 번째 단계에서 의지로 목마른 단계도 귀하지만 최고 수준은 8단계의 핍박과 고난에서도 복음에서 예수의 사는 사람의 제일로 순교자가 상이 크다. 저는 참 고민이 그러면 지금 대면 예배만 진짜 예배고 비대면 예배 드린 데는 잘못된 교회냐? 저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 형편마다 다르다 생각해요. 적어도 4단계라면 의지로 목마름의 단계인데 목마름의 단계. 근데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8단계에서 순교까지 간다면 더 높은 단계이지 않겠냐. 교회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묻지만 사실은 신령과 진정을 진실로 예배드릴까. 물론 이 상황에서 인터넷 예배드리면서 울면서 애통함을 회개하면서 주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정말 본당 예배가 이렇게 그립습니다 하고 회개 울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렸다면 그 예배도 상담도 될 수 있겠죠. 저는 중심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서 예배 중단이란 이 순간까지 와버렸을 때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빤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구약의 제사인데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이나 소의 각을 떠서 그 말씀에 오늘 또 금으로 신명을 성도들을 제물로 각을 떠가지고 말씀에 찔러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안에 더러운 똥이나 그걸 짐 밖에 불사르고 그 각등 고기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 바로 산 제사가 되는 건데 그냥 내 몸이 나와서 소나 양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제물로서 드린 그 제물 위에 하늘에 불이 내 몸이 없는 곳에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뵙고 얼굴 뵙고 하나님 얼굴 뵙고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지금도 어른한테 인사하면 무릎을 딱 꿇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당연히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이 진정한 예배지 집에서 드리는 건 설교 듣는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설교 듣는 것이 예배 일부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임재를 느껴본 사람만 그건 알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예배를 피하고 한국교회 문 닫고 하겠다는 차별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예배를 중지한다면 한국교회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죠. 제가 계속 이걸 강행하면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사냐 죽냐는 사단과 싸움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방역에 계속 거여가는 그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계속 지탄했을 때에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한 발 양보해야지. 그래서 이번 주는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이 9월 10일까지입니다. 9월 10일 이후에도 만약 어떤 조건과 이유를 달아서 계속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예배가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 원하는 뜻대로 살고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평상시도 정치 설교를 아는 목사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도 저는 그 설교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싸우고 싶지 않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양보할 것이지 이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되면 함께 죽는다. WCC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북한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통합지교단에 참 감사한 것이 온누리교회에서 당에서 우리 통합지 WC 탈퇴하지 않으면 온누리교회는 우리 교단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을 소리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대전에 평신도 장로님들 중심으로 한 200여 명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당이 WC 탈퇴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우고 기도하자고 해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 통합체 교회들이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지금 이건 아니라고 불교가 구원 없고 구원을 알면서도 왜 거기에 소속해서 교단 눈치 보고 있다면 주민들 같은 우리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우리 통합직을 생각해보고 WC 가입된 NC 가입된 9개 교단 교황 2013년 때 직계 일치한다고 교황한테 아뢰는 그런 교단들이 과연 주민 앞에 갔을 때 어떤 심판받을 것인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분명히 살릴 것을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여의도에서 총신대생 2,000명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바른 교회 세우기 연합 운동하신 분들, 신대원생들이 모여서 그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이 나라 살려달라고. 무엇이 귀했냐? 총회 합동 측 사당동 우리나라 가장 큰 교단 12,000명의 그 교회 그 교단의 가장 큰 신학교 총신대생들이 WEA, WCC, WNCK 탈퇴. 아니 합동층은 WEA 가입됐는데 정말 고맙다. 너희 교단을 거역 감감을 해서 신학생들이 젊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울부짖고 기도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우리 시대에 우리 목사들이 정말로 여기서 교회가 문 닫나면 저 후배들이 무슨 죄가 있고 잘못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교회가 문 닫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젊은 피가 너무 고맙고 저는 그들에게 정말 희망을 얻고 그때 제가 그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된지 아마 제 인생 부산 반대집회 설교도 영광이었지만 그들이 내 가슴을 쏘는 설교였던 것이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에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뜨거운 열정에서 이런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은 없어요. 제발 우리 모두 이 시대를 깨닫고 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한 가운데서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로 회개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데 저는 정부와 비판하고 싸워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해 잡아고 회개해야 됩니다. 광화문 지퍼가 울고 회개하고 애통했더라면 이 나라가 어땠을까 나는 그것이 아쉽습니다. 정부 우리가 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와 대화하고 싸운 것이 아니고 예배 금지는 절대 하지 말라. 우리는 더 열심히 선량한 시민을 살 테니까 예배에 대해서 침범하지 말라. 거기를 침범하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우리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 깨어나서 마지막 때 사냐 죽냐 이 싸움에서 예배를 끝까지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